여러분들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프리티 다육이입니다. 이번 시간 2부 영상 프리티 다육이 어떤 다육이 있는지 소개해드립니다. 택배가 되지 않아서 정말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이 택배를 안 하는 이유 1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택배가 지금 다육들이 물을 많이 먹은 상태여서 택배 가는 동안 문제가 돼요. 1박 2일, 평소에는 1박 2일이면 택배가 들어갔는데 지금 주말 연휴가 끼어있기 때문에 토, 일, 월, 3일 동안 택배가 화요일날 일시로 지금 물량이 나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택배 물량 대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평소보다 이틀 택배가 늦게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문을 하시게 돼서 저희가 이제 월요일날 발송을 하게 되더라도 월요일날,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발송을 하게 되더라도 그주 금요일 정도에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물을 너무 많이 먹은 상태여서 혹시 다육이 물음이 생길까 싶어가지고 요번 택배는 사장님께서 쉰다고 하십니다. 간혹가다 제가 바짝 마른 다육이를 그냥 이렇게 소개를 그러면 슬쩍 해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렇게 시그널을 좀 금방 알아들으시면 좋겠네요. 자, 제가 소개해드리는 요 다육이 요거는 여러분 제타예요. 요 제타 군생은 지금 3만원 판매를 하는데 요 제타에서 어떤 느낌이 엄청 많이 나냐면 모라니의 느낌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폴폴 납니다. 제타 예쁘다. 여러분들 혹시 모라니 검색 한번 해보시겠어요? 엄청 그 모라니가 완전 귀둥이 다육이거든요. 약간 까뭇까뭇해가지고 처음에는 아우렌시스를 닮았나 싶었는데 모라니 정말 많이 느낌이 나와요. 저는 모라니가 예쁜지 나중에 알았거든요. 직경 12cm 포대 신겨져 있는 요 제타 3만원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누다 금모지. 아이고 몇 개 없어. 네 개밖에 없습니다. 뭐 매장에 오셔서 구매하실 거니까 제가 요 녀석들 그냥 살짝 보여드리고 갑니다. 누다는 제가 진짜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국민 다육 중에 하나고요. 누다도 양진처럼 이렇게 쟁여가지고 이렇게 물을 조금 들여놓을 그런 다육이거든요. 그래서 누다 이거 금모지 2만원 너무 예쁘죠. 2만원 보여드립니다. 소인제 금 3만원 군생 아주 예쁘죠. 무거워. 제가 한번 손가락을 살짝 넣어볼까요? 젖었네. 자, 이 아가는 젖었어. 요 소인제 금 군생 머리밥 이렇게 소복한 아가 가격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직경 포트 사이즈는 직경 12cm 포트예요. 여러분 요런 아가들은 진짜로 식재해 놓으면 정말 근사한 아가예요. 소인제 금 처음에 뿌리를 털었을 때 뿌리가 없어갖고 당황스러운데 그런 아가들 뿌리 한번 내리고 하면은 포트에 정말 반질반질하니 예쁘게 크는 그런 아가. 대신에 뿌리 내리는 속도가 조금 늦을 수 있으니까 기다려줄 아가가 소인제 금 되겠습니다. 가격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파이어펠라 군생 가격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여기서 색감이 정말 예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장에 오셔서 보시고 구매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파이어펠라 제가 구매를 했을 때는 저 거기에는 손깍지가 있었고 우리 사장님께서 이제 분갈이를 한 다육에게는 예 손깍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사장님께서 그래서 지난번에 요 녀석 택배 안 하셨는데 아마 약물 관수 하셨을 겁니다. 파이어펠라 매장에 오셔서 요 군생 품어가셔요. 가격은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블루엘프 소형 가격 어머 어떡해 4,000원 판매를 하고 계시네요. 요 블루엘프 소형 군생 4,000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매장에 오셔서 요 소형 조그만한 아가들 요 정도면 베란다 거리대에서 충분히 키울만 해요. 아우 유액이 살짝 변이 금기가 있네. 아우 기특한 녀석. 블루엘프 소형 가격 소품 가격은 4,000원 판매하고 있어요. 다음은 바닐라비스 12,000원 군생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리티 다육의 바닐라비스 금 10만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닐라비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목대가 이렇게 올라온 바닐라비스 군생 12,000원으로 키워보시기 바래요. 바닐라비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라인이 이게 좀 독특한데? 약간 금기가 있는 것 같은데 요아가도 저 둥글둥글하게 납작하게 통통하게 그렇게 살이 찌는 다육이죠. 색감 환상적으로 예쁩니다. 바닐라비스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아우 요 녀석 들어왔네. 요 벨바라 가격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다육도 롱기시마의 어떤 그런 다육 중에 하나예요. 이게 요 벨바라 롱기시마 벨바라였던가 어쨌건 요 녀석 벨바라 군생 지금 10,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와우 보면은 여러분 와콤하고도 진짜 많이 닮았어요. 근데 와콤은 목대가 없이 짤뚝막한데 얘는 여러분 목대가 생깁니다. 벨바라 군생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블루 파우더 8,000원 너무 예뻐졌어요. 이 블루 파우더가 모양새가 진짜 너무너무 예뻐졌습니다. 색감 환상적으로 예쁘게 지금 물들어오고 있죠. 제자막 풀분에 신겨져 있는 이 블루 파우더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스파이시 군생 3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속도 지금 물을 먹어갖고 물기가 조금 많아요. 체격 12cm 포트에 신겨져 있고 머리밥이 진짜 많습니다. 스파이시 군생 색감 좀 보세요. 완전 너무너무 환상적으로 예쁘죠. 체격 12cm 포트에 신겨져 있는 요 스파이시 군생 가격은 3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아르케인 소품 가격 4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막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어머님들이 입에 모터 달았냐고 왜 이렇게 말이 빠르냐고. 어머님들 이렇게 제가 말을 조금 천천히 할까요? 자, 요 아르케인 소품 군생은 40,000원입니다. 안 어울린다. 화이트 팜 얼굴 하나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화이트 팜 너무너무 예뻐요. 지금 요 상태에서 여러분 완전 주황 그 형광 주황색으로 물이 들어오죠. 자, 요거 5.5 비닐포트에 신겨져 있어요. 얼굴 가격 8,000원. 예전에 딸딸딸 무구나가도 8,000원이었었는데 요 화이트 팜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메비나큼 군생 12,000원. 머리밥 좋죠. 세상에 우리 윤주 사장님 요일석 진짜 요런 아가들로 골라오시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셨겠어요. 농장에 진짜 이 많이 키우는 그 포트들 중에서 요런 아가들로만 골라오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분갈이를 했더랬죠. 요 메비나큼 군생 12,000원. 요거 요런 아가들은 여러분 분갈이를 한번 마치면 가격대가 2만원대 가까이로 이렇게 상승하는 딱 지금 그런 사이즈예요. 7.5 풀분을 지금 넘쳐나는 수영하고 있습니다. 베비나큼 오셔서 구매하셔요.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메탈핑크 3두 1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메탈핑크 요즘에 요런 다육이가 여러분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대도 좀 있죠. 색감이 인디안핑크 색깔, 인디안핑크 색깔의 요 메탈핑크 가격은 14,000원. 14,000원. 매장에 오셔서 보시면 돼요. 아, 근데 유액이 있는 바짝 말랐네. 그러게, 화분이 말랐네. 자, 메탈핑크 3두 14,000원 소개해드려요. 다음은 메탈핑크 2두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메탈핑크는 여러분, 2두랑 3두 이상이 가격이 달라요. 2두는 10,000원인데, 2두는 10,000원인데, 3두는 14,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메탈핑크 요거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요거 오셔갖고 꼭 확인하셔야 되고, 어머, 요 메탈핑크는 바짝 말랐네. 자, 제가 지금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짝 마른 메탈핑크 2두는 10,000원, 그 다음에 3두 이상은 14,000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갖고 구석구석 보셔야 요 애기들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기네스 빈 12,000원. 아기네스 빌이라고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얘도 물기가 있네. 7.5 풀분에 신겨져 있고요. 3도 이상 아기네스 빈 가격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진짜 노랑노랑하게 물이 들어요. 진짜 매력있는 다육입니다. 완전 노랑노랑하게 물이 드는 아기네스 빈 가격 12,000원 소개해드려요. 자, 다음은 여기는 폴라리 하트 가격 10,000원 소개해드리는데 얘는 진짜 우리 사장님께서 진작에 입고해갖고 많이 키웠네. 목대가 없이 딱 붙어져 있었는데 목대도 있고 새끼도 나오고 요즘에 다시 요 녀석도 색감 진짜 어마무시하게 예쁘게 해갖고 다시 지금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요 시즌이 왔나봐요. 어쩌면 종자포트에 폴라리 하트 10,000원 판매하고 있어요. 다음은 아이시 핑키 가격 20,000원. 어우 좋네. 유액이도 앉아졌네 화분이. 이게 수영이요. 넘쳐나는 수영들이 있어요. 아이스핑키는 여러분 주황주황 물이 들어옵니다. 여기는 이렇게 큰 아가는 이렇게 넘쳐나는 애기는 다보댁 취향. 와우 좋다. 직경 12cm. 근데 얘는 한 16cm 나올 것 같아. 네, 이제 우리 윤주 사장님한테 어떤 거 예쁜 거 골라주세요 하시면 딱 요거 골라가시겠네. 자, 요 아이스핑키 군생 가격 2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자, 이쪽으로 오면 바닐라 피스 금 10만원이네. 사장님 가격 물어보니까 몰라 이러시더니 10만원 써있네. 여기 바닐라 피스 금 군생 10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야 진짜 어마무시하게 통통하다. 완전 빵빵해. 물 먹여놓은 애기 왜 물 먹여갖고 완전 빵빵한 애기 같지. 어디 한번 넣어볼까? 어우 화분이 말랐네. 유아가는 화분이 말라있네요. 파닐라비스 금 직경 12cm 포트에 신겨져 있는 금 군생입니다. 얼굴 하나 얼마요? 2만원 3만원 하는 아가입니다. 파닐라비스 금 10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메비나큼 군생 가격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메비나큼 여름 내내 진짜 세상 못난 얼굴을 하고 있다가 찬바람만 불었다 하면 어디 진짜 이렇게 예뻐지는 메비나큼. 얘는 완전 두 얼굴이야, 두 얼굴. 자, 여우주연상감이다 너도. 자, 메비나큼 군생 직경 12cm 포트에 신겨져 있어요. 2만원 판매하고 있는데 수량 보세요. 이거밖에 없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음은 또 뭐가 있나? 사라힘의 교배종 3만원. 아, 웃긴다. 사라힘의 교배종은 여러분, 아우, 요것도 네포트밖에 안 남았어. 그래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저도 요 녀석 지금 분갈이를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사라힘의 교배종. 저는 색감이 인디안 핑크빛으로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손톱 보세요. 너무 예쁘죠? 날카로운 손톱. 약간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요 녀석, 어우, 얘는 지금 백분감이 굉장히 좋죠? 요렇게 백분감이 좋아요. 직경 12cm 보트에 신겨져 있는 사라힘의 교배종 3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뭐지? 레몬베리 금 3만원. 와, 얘 예쁘다. 이거 딱 한 포트 있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려요. 여러분들 택배해달라고 막 이렇게 똑같은 거 막 주문하시고 그러시면 사장님이 이제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를 찍었니? 이제 이렇게 돼요. 여기는 맥토리. 맥토리도 딱 두 개. 예쁘죠? 맥토리 이거 진짜 예뻐요. 짤뚱해지고. 요거는 24,000원. 그리고 이번 시간 여러분 블루엘프 좀 와서 보세요. 이 블루엘프가 너무너무 예쁘게 지금 잘 묵어졌거든요. 이거 올가을에 진짜 너무 예뻐질 것 같아. 이 블루엘프 밥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 사장님한테 얼마인지 제가 이거 자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블루엘프 진짜 대단히 예쁩니다. 다음은 레드탑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7.5 필분에 신겨져 있는 레드탑 2도 이상 아니네. 3도 이상이네. 다부댁은 레드팝 하나. 요거 저는 레드팝을 약간 목대 있는 걸로 무궁화가로 키우고 있는데 어우 너무 예뻐. 저 요걸로 할래요. 요거 저는 요거로 살게요. 레드팝 7.5 필분의 유액계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렐레나 8,000원 대박이다. 요거는 화분이 말랐네. 뭐야 이거 사장님 여기다 왜 빼놨어? 이걸로 사도 되나? 어머 웬일이야. 렐레나 8,000원 대박이다. 이거 저 렐레나 키핑장에서 키우거든요. 색감이 진짜 빨개요. 그래서 저희 친정아빠가 빨간 다육이 좋다고 했는데 너무 빨개서 별로라고 한 게 얘였어요. 아니 빨간 거 좋다면서 왜 너무 빨개서 별로야? 자, 레레나 7.5 필분에 신겨져 있고요. 진짜 빨갛죠? 정말 빨갛습니다. 너무 예쁘다. 가격 8,000원.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린지하이나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직경 12cm 포트에 신겨져 있고 요 다육이 그렇게 예쁘대요. 근데 지난번에 수량이 없어갖고 제가 못했는데 이거 너무 예쁘다고 사장님께서 완전 강추 강추. 응? 아니 생긴 게 아이시핑키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매니아님들이 얘기했다가 사장님한테 구사리 왕먹은 다육입니다. 린지하이나 군생 가격 3만원 소개해드리는데 12cm 포트 안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린지하이나 3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롱기시마 환엽 롱기시마 군생 가격 4만원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너무 예쁘죠. 완전 대굴대굴 진짜 하나하나 빵빵하게 뭐 맞았다고 보톡스 맞은 아가처럼 그렇게 예쁩니다. 저 여기도 환엽 롱기시마 가격 지금 4만원 판매하고 있어요. 다음은 먼노 쌍도 25,000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먼노 사이즈가 요 정도로 좋아요. 요 정도 2두 먼노를 지금 25,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저처럼 먼노 사이즈 먼노 좋아하시는 분들 큰 사이즈 먼노를 키우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지금 플리티 다육에 있는 요 녀석들은 지금 꽤나 입고된 지가 오래돼서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먼노 2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요것이 무엇일까? 어머 어떻게 쌀모. 이거는 추천드려요. 유액이가 물이 진짜 독특하게 들어요. 약간 그 물감을 흘린 듯이 그렇게 들거든요. 쌀모 12,000원. 어우 유액이는 그 포트가 안 젖었네. 직경 12cm 포트에 신겨져 있어요. 요 쌀모는 3두 가격은 12,000원. 가격 진짜 좋다.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시간 프리티 다육에서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다육이 소개 여기에서 마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택배가 되지 않아서 많이 섭섭하시겠지만은 택배
얘를 발송을 하는 게 지금 다육이 컨디션, 지금 물을 많이 먹고 있는 그런 다육들, 그 다음에 연휴, 3일 연휴 기간 동안 택배가 물량이 너무 많아져서 발송일, 일괄 발송을 전부 다 전국의 물류가 화요일 날 집중되기 때문에 택배가 도착이 지연이 돼서 이렇게 부득이 이번 주에는 지금 택배 발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또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